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이번에 한 일주일 내내 정말 쇼핑을 하면서 옷을 왕창 샀어요. 이제 약간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봄에 입을 아우터들을 한번 사봤거든요. 이게 첫 번째 아우터거든요. 이거 A세컨즈 제품이고 약간 미디움 기장의 레더 자켓이에요. 제가 레더가 정말 많은데 집에 다 숏한 기장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미디움 기장의 레더 자켓을 구매해봤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입는 라이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코트 형식으로 돼 있는 자켓이에요. 난 가격대가 저렴해서 퀄리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. 이런 재봉선이나 박음질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냄새가 안 나요. 그 합성가죽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. 그런 게 없어요. 이 제품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구매를 했고요. 손목에는 저렇게 조절할 수 있는 단추도 있고 얘가 주머니도 커가지고 주먹이 숭숭 들어가서 너무 좋더라고요.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고 S 사이즈인데도 저한테 오버핏으로 되게 예쁘게 맞았어요. 이 가죽이 예쁜데 좀 더워 보이고 세 보이잖아요. 그래서 안에는 핑크색 니트와 데님 스커트를 입어봤어요. 그러면 되게 그 세 보이는 느낌이 중화되면서 산뜻하고 가볍게 레더 자켓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블랙 레더 소재의 미니백 그리고 롱부츠를 매치해봤습니다. 제가 지금 전체를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런 트렌치코트 이건 95플러스 제품이에요. 동생이 이 브랜드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코트만 사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어요. 이런 베이지 컬러의 좀 기본인 듯 기본 아닌 트렌치코트입니다. 짠! 전체 샷입니다. 우선 95플러스답게 퀄리티가 진짜 미쳤고요. 저렇게 다 오픈해서 입으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 이렇게 무심한 듯 허리끈을 꽉 매주면 좀 더 여성스러우면서 시크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넥카라에 저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저걸 잠그시면 이제 꽃샘추위에도 목이 시리지 않으면서 또 멋짐이 한 방울 플러스되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원래 트렌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제품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번 룩은 95플러스 코디를 좀 참고해봤는데 이너로 하늘색 셔츠랑 그레이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를 했어요. 그러면 코트를 딱 오픈했을 때 그 베이지 컬러랑 요 컬러감이 되게 안정되면서 프레피 룩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 셔츠 진짜 예쁘잖아요. 저렇게 다 빼서 입어도 예쁘고 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소재도 너무 좋고 진짜 잘 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새로 런칭한 디 에퍼처라는 브랜드의 가디건도 입어봤는데요. 이 디 에퍼처가 과거 패션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뭔가 레트로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의 옷들이 많더라고요. 이 가디건도 단추나 핏이 그런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고 이게 날씬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봄이에요. 이건 코텔로 제품이고요.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트위드가 다 너무 우중충한 색깔밖에 없어서 이번에 핑크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색깔 미친 거 아니에요. 완전 베이비 핑크. 단추 봐봐, 단추. 제가 얘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정말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. 진짜 명품급으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. 나한테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예쁘다. 이 트위드는 미디움 기장에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약간 오버핏이라서 너무 좋았고요. 이 소재나 단추 같은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고급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편안하고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요. 완전 여심 저격하는 베이비 핑크 컬러.
이너는 깔끔하게 흰 티에 청바지 입어줬는데 아, 이 티셔츠랑 청바지 두 개만 있으면 위에 어떤 아우터를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트위드 딱 입어주시면 너무 꾸미지 않은 꾸안꾸 느낌으로 트위드를 입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아우터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건 유니섹스 제품이라서 남자분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커플템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봄에 이렇게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? 요즘 에이세컨즈가 일을 너무 잘해요. 작정하고 뽑는 것 같아. 지금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냥 이렇게 무심한 듯 투콜 쳐주면은 완전 선배미 뿜뿜. 이건 남자분들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. 그리고 이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. 이게 부드럽고 가볍고 이러니까 너무 착용감이 좋고 그래서 이거는 학생분들이 입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편안하게. 이 자켓은 우선 컬러 배색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어깨에 저렇게 파이핑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 착용감이 그리고 진짜 미쳤습니다. 되게 가볍고 몸에 폭 감기는 그런 느낌? 그리고 이너로는 그냥 블랙 티셔츠에 블랙 진 입었는데요. 저 꼰대 티셔츠가 제가 남성용 M 하니까 평소에 입는 핏으로 편하게 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저 바지는 진짜 너무 추천해요. 다리 완전 길어 보이고 엄청 날씬해 보이고 완전 탄탄해서 그냥 짱이에요. 길이도 딱 좋아요. 이렇게 입어주면은 캠퍼스 훈녀 훈남 룩 가능합니다. 제가 구매한 네 가지 아우터 그리고 그 네 가지 아우터를 활용한 룩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 하나를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골라주세요. 짜잔! 제가 픽한 룩은 바로 요거입니다. 제가 원래 트렌치를 좋아하지 않는데 홀딱 반해버린 룩입니다. 봄, 가을에 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룩이라서 픽을 해봤어요.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SSF샵에서 쇼핑을 했잖아요. 근데 이 SSF샵이 정말 요즘 핫한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어가지고 한눈에 쇼핑하기에 너무 편했고 에이세컨즈같이 좀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체 룩을 다 짜서 구매를 했는데도 되게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다. 구경해보시면 정말 눈 돌아가요. 장르를 불문하고 뭐 지금 완전 유행하는 것부터 막 시즌 상관없이 가져가야 될 아이템들 막 명품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SSF샵 어플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, 여러분.